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팔에서 사역 한 서산다 선교사입니다. 1989년도에 장미의 도움으로 유학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광운대학교 다녔고, 그 다음에 감신대에 다녀왔습니다. 박선수 장로님께서 자기 아들 같이 섬겨주셔서 거기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공부 다 마치고 네팔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팔을 위한 박정선 장로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대로 지금 네팔에서 복지사역 같은 거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네팔에 병원 세우셨고, 그 병원 이름은 돌카, 여기서 네팔에서 까프누에서 동북쪽에 가보시면 그 돌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서 머리성과 병원 세우셨고, 처음에는 간질 환자를 위해서 그거 세운다고 하셨지만 나중에 일반 환자들도 많이 오고 난 후에 그거는 종합병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장미에서 자기 직업 없는 사람 많이 보셔가지고 직업 훈련도 하자고 하셔가지고 저희 브란일컨을 까툰루의 북쪽에 가보시면 거기 브란일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업 훈련도 시작하셨고 그 이후에 네팔의 남쪽으로 가보시면 남동쪽으로 가보시면 거기 하나 병원 직업 저희 보건소 세우셨고 그 이름은 저 보건소 갑니다. 전닝이가 부린 보건소 거기 저 이런 사역 한 다음에 학교도 세웠고 네팔을 위해서 아주 좋은 학교 세우려고 기술학교 만들려고 하나 학교 세웠는데 그 학교 이름은 소마 아카데미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많은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고 어려운 아이들도 거기서 장학금 받아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프누에서 통쪽으로 가보시면 거의 팀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지금 크게 병원 세워가지고 지금 많은 한국에서 선교사님들 초대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 병원 이름은 한내 친정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쪽으로도 이렇게 일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교육쪽으로도 많이 도우려고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네팔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저기 많은 사역들 할 계획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미에서 저만 아니라 네팔에 몇 명 사람들을 데리고 유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사과정까지 해가지고 네팔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나라와 이 네팔 정부한테 돕는 일들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네팔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 활동할 때 저를 지금까지 장미에서 기도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선교 사역 많이 하게 됐습니다. 크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 장미에서 장미 그 비전대로 장미에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장미에 대해서 그리고 제 소개까지 할 그런 기회 저한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 아이를 알고 참아.